자, 이제 제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냐면,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첫 촬영이기도 하고 하니까 깔끔하게 머리를 정리하려고 지금 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. 날씨가 오늘 상당히 좋아요. 이게 차가 오픈카라 좋다. 그치? 아주. 7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조합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제 일상을 조금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냥 편안하게 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10년 운세를 또 봐볼까 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용한 점쟁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. 근데 점쟁이가 없지 않나? 어? 요즘 점쟁이라고 하는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. 점쟁이. 그러니까 뭔가 그냥 사주 팔자 보는 거지. 사주 팔자. 그거랑 또 이제 또 회사 하면서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사업군은 잘 맞는지 여러 가지 좀 듣고 싶네. 나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나 물어봐야겠다. 엄마 뭐해? 바빠? 어디야? 나 지금 머리 자르러 가고 있는데, 엄마, 나 그, 내가 양력으로 내가 12월 18일 날 태어난 거지? 양력으로 12월 18일. 86년 12월 18일. 11월 18일. 그리고 내가 몇 시에 태어났어? 새벽 5시. 새벽 5시? 엄마, 그 요즘 다니는 점집 있어 혹시? 점집에서 요새 점집 안 갔지 왜? 아 요즘 점집 안 가? 아 그래? 잘 들었네. 뭐 그러고 엄마가 작년에 기부했던 거 있잖아. 일도 잘 풀리고 해보는 노래들도 잘 잘 풀리고 걱정하지 마라. 엄마가 아침마다 거기 기부와 기원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? 그리고 왜 점집 가고 싶어? 아니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한번 점이랑 가볼까 싶어가지고. 아, 너 잘됐대.
약간 좀 손금도 아, 좀 그래. 궁금하고 타로 이런 거 있어. 아 우리 엄마 진짜 빡세다. 5분 좀 넘게 통화했을 뿐인데 폰 빠지지 약간. 잠깐 쉬었다 할게. 도착했습니다. 약간 이런 좀 카메라 같은 카메라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본다. 약간 나 연예인인 줄 아는 건가?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 있었는데 나쁘지 않아요. 아 벌집 삼겹살. 우리 옛날에 연신내에서 엄청 먹었잖아. 여기가 나 거기 가나? 느낌 다 좋은 데로 가. 조세호 형이랑 피오랑 타로요? 타로요? 예, 저 사주나요? 아 볼트. 아 여기가 상담실이구나. 안녕하세요. 네. 오케이, 그럼 일단 사주부터. 그러면 이름이? 제 이름이 김성재입니다. 김성재. 성재. 제자가 어이에요. 삼재가 돼요. 건강, 돈, 사랑, 구설수, 타지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.